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근로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회사에서는 이 학생들을 근로자와 구분해서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고 결국 일반 근로자처럼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사고도 발생하고 또그 안에서 부조리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로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교육부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학습 과정으로서만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뭐 저희가 보호를 안 하거나 감독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 학습 과정에서 이 배움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. 예, 지금 저 우리가 능력중심 사회니까 아이들 사실은 나가기 전까지 그 학교에서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업 있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. 그럼 그 아이들 바로 현장 가가지고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거예요. 그럼 그 아이들이 생산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배움이 지금 뭐 독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이스터 제도나 도제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왜그 자체를 갖다가 전면 폐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오히려 3년, 4년 뒤에 오히려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보다도 더 회사에서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발전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킬까에 대한 것들은 한번더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런 기회를 박탈했냐고 질문하십니다. 답변해 보십시오. 저희가 현장 실습 부분에서는 그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지만 저희가 그 특성화고 안에 있는 제도들을 보면 현장 실습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. 저희가 교육부랑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도제 학교도 있고 또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선취업을 했을 때그 학생들을 근로자로서 보호를 하고 명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OJT를 하면서 그 학습도 하고 근로도 하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이거는 지금 무조건 현장 실습으로 나가서 취업만 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고요.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못하게 한다.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. 아, 그래서 그...